경찰관의 근무 태만을 확인하기 위해 파출소 내부 CCTV를 감찰해 사용할 수 있을까요? 해남 경찰이 사람이 죽었다는 신고에 15분이 넘도록 출동하지 않은 직원들을 징계하기 위해 CCTV를 열람했다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해남경찰서 청문감사 담당관과 파출소장이 검찰에 고발된 건 지난달 26일. 변사 사건에 출동하지 않은 파출소 직원 2명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근무한 6.17 CCTV 영상을 열람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전직 경찰인 고발인은 CCTV로 직원들의 근태를 확인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CCTV가 시설 안전을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징계 사유 적발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잠시 일안 하고 밖으로 바람 쐬러 나갔다 왔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말이 안 되거든요. 경찰청에서도 감찰원 사용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해남경찰서는 실제로 CCTV에 녹화된 모습을 토대로 직원 2명이 불성실하게 근무했다며 정직 1개월과 3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변사 신고에 출동하지 않은 것이 발단이 됐지만 평소 이들의 근무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동료들의 제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공공감사에 대한 법률과 내부 지침에 따라 CCTV 열람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사실 확인이 저희도 당연히 감찰로서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또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보면 사실 확인이라고 있어요. 발표에 그 부분도. 고발인과 해남 경찰서 측이 모두 경찰청 내부 지침을 근거로 들고 있는 가운데 CCTV 열람에 대한 경찰청 인권부서와 감찰부서의 지침이 각각 다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